자, 지금부터 이지링크 레벨 3, 유닛 7, 어 플라워 마켓 같이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계속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꽃시장입니다. 자, 꽃 파는 곳. 자, 여기 우리 지역 주변에도 꽃시장이 있는데, 친구들 혹시 꽃시장 가봤나요? 예쁜 꽃들 많이 팔죠. 지금 또 봄이니까 꽃 구경하러 꽃시장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자, we go to a flower market. 자, 항상 우리 go to 맨날 이렇게 붙어 다니죠. 어디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다 할때 항상 앞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갑니다. we니까요. 우리는 go to 어디로 가요? a flower market. 꽃 시장에 갑니다. 됐죠? go to 나오면 뒤에 나오는 거는 보통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It is on the water. 자, it은 그것은 is. 자, is는 뜻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 무엇이다의 뜻과 두 번째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it is 했을 때는 그것은 무엇입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라든지 두 가지 뜻이 될 텐데, 자, 뒤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뭐예요? On the water이라고 했지. 자, on은 어디 위에고요. 그래서 on the water 하면은 이 자체가 물 위에라는 말이 되겠지. 너희들 해석을 할때 단어 단어 하나씩 뜯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하면 해석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울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물 위에 있다고 그랬지? 그것이 물 위에 있대. 그래서 뭐가 물 위에 있다는 말이야? 바로 꽃 시장이 물 위에 있다. 신기하다, 그죠? 꽃 시장이 물 위에 떠 있대요. There are many flowers. There are 하면은, 자, 요거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there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실제 뒤에 있는 이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Many flowers. 자, many가 뭐였지? 너희 뜻 기억나? many는 많은이란 뜻이에요. many는 많은. 즉, 많은 꽃들이 있어요. 그쵸? there are는 앞에 있는 there는 해석하지 말고, 그냥 뭐가 있다라는 뜻까지만 일단 기억하고, 무엇이 있는지를 여기 뒤에서 알려주는 좀 특별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꽃들이 있어요. 꽃시장이니까 많은 꽃들이 있겠지. They smell sweet. They smell sweet. 자, they가 한국어로 하면 그들은인데, 자, 그들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smell sweet가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sweet가 달콤한이니까.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 뭘까? 바로 they가 가리키는 건 꽃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꽃들. 앞에 나온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우리 데이라고 하는 걸 써요. 자, 데이라는 단어는 딱 누구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 선생님,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데이는, 자, it하고 데이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다시 알려줄게. 자,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 앞에 나온 한 개의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요. 다음, da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그쵸. 두개 이상의 물건. 얘는 또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사람이 두명 이상 있어도 day를 쓸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명 이상 있어도 day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앞에 한 개를 가리키는 말이 뭐가 있을까? 바로 flower market 있었고. 두개 이상을 가리키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앞 문장을 보는 거야. 많은 꽃들 이렇게 있었죠, 그죠? many는 빼도 될것 같은데, 뭐 일단. 자, 그렇게 해서 꽃들의 냄새가 아주 달콤합니다. They are colorful. 그것들은 어떻다? are이 어떠하다라는 뜻이니까. 그 꽃들은 이때도 they는 계속 꽃. 지금 꽃시장 얘기니까 그것들은 하면 계속 다 꽃을 가리키는 거겠죠. 너희가 해석을 할 때는 그것들은 그들은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것들은 colorful하다. 자, colorful 우리 앞에서 한번 배운 적 있는데. 뭐예요? 컬러가 full, 가득 찼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colorful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형색색의. 형형색색이 뭔데요, 선생님?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걸 우리가 형형색색의란 뜻이에요. 다채로운, 색깔이 많은, 다양한 색깔의. 그러니까 그냥 쉽게 다양한 색의. 이렇게. 자, 그러면 they are colorful 하면 이미지 떠오르죠? 아, 그 꽃들이 색깔이 여러 가지구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자, 다음. They are fresh. 그것들은 이다, 어떻다, fresh하다. 자, fresh는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신선한. 시들지 않았다는 거죠. 꽃이 시들지 않았고, 싱싱한 모습이다. 오른쪽 갑니다. We buy a red rose for mom. 우리는, 자, 여기서 누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형제가 간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바이. 자, 이 바이. 바이란 단어 잘 알아두세요. 자, 뜻은 사다입니다. 사다. 그리고 글자 모양도 바이죠. 바이. 근데 여기 유가 있어요. 좀 이상하지, 그치? 너희가 봤을 때. B-U-Y, B-U-Y. 철자 잘 보고, 사다.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는 삽니다. 그럼 뒤에는 뭘 삽니다? A red rose. 빨강색. 이거 뭐예요? 장미. 로즈는 장미라는 꽃 이름이 로즈예요. 장미를 샀어요. For mom. For mom 하면 엄마를 위해. 위해. 자, for은 뒤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를 위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장미를 샀어요. 무슨 날인가? 어버이날인가? 그 다음 두 번째, we, 우리는 또 샀습니다. 뭐를? 뭘 샀어요? yellow tulip이라고 했어요. yellow tulip. tulip은 너희 알고 있죠? tulip 요 밑에 그림 있는 거. 요렇게 생겼나요? 요렇게. 요 위에가 이렇게 딱 모아져가지고, 모아져가. 물론 펼쳐지기도 하지만, 튤립, 노란색 튤립을 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dad, 아빠를 위해서. We buy flower seeds too. 자, 또 우리 뭐 샀냐면은, 뭐 샀어요? Flower seeds 샀대요. 자, flower 꽃, 그리고 seeds는 씨앗. seed. 이게 씨앗이야. 시드. 시드. 한국어 씨앗하고 똑같지? 씨앗이나 씨를 가리키는 거잖아. 자, S가 붙어서 씨앗 한개 아니고 여러 개 씨앗을 샀다. 자, 뒤에 나오는 이 to는요. 무엇도란 뜻이야. 문장의 가장 끝에 나오는 to, T-O-O, to, 뭐뭐도라는 의미로 넣어주면 되는데 따라서 앞에 얘네들이 산게 로즈, 튤립 샀잖아. 근데 씨앗도 샀다. 이런 의미로 문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Let's plant them in our garden. 자, let's plant. Let's는 뭐뭐 하자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plant 심다라는 단어랑 합쳐져서 심자라고 하죠. 심자. 이렇게 해서 심자. 그것들을, 자, 이때 심은 거는 뭘 심어야 되겠어? 씨앗 심어야겠죠. 씨앗. seed를 말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자 in our garden. our은 앞에 우리, 는, 위는 이거는 우리는 이라고 해석하지 문장 맨 앞에 있는 거라. 자, our은 뭐냐면 우리의란 뜻이에요. 우리의라는 거는 혼자 못 쓰죠. 뒤에 뭐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겠지. garden, 정원. 그래서 우리의 정원에다가 in 어디에다가 그것들을 심자. 친구들이 외국에는 우린 아파트에 대부분 살고 있지. 그런 단독주택이 많아요. 좋게 써요. 그쵸? 그래서 자기 정원에다가 씨앗도 심고 그리고 꽃은 사서 엄마 아빠 드리고 이 친구들 하나 봐요. 자, 재밌게 잘 봤죠? 네, 오늘도 화이팅!